네, 앞서 보셨듯이 한때 최하위에 머물렀던 삼성의 이런 변화는 참으로 놀라움 그 자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중위권 싸움의 최대 변수가 된 삼성. 최근 달라진 팀 분위기를 취재 기자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스포츠 담당 석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이 5위에 오르기까지 그간의 순위 변화부터 먼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올 시즌 참 시즌 초반엔 우울했죠, 말 그대로 삼성 네. 팬들이. 시즌 초반 하위권을 계속해서 머물러 있던 삼성이었습니다. 4월 초에는 7, 8위, 또 8, 9위를 기록하다가 4월 말에는 10위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약 3주간 최하위에 머물면서 팀 창단 이후 첫 꼴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만 5월 말부터 팀이 치고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6, 7위 싸움을 이어가다가 다시 8위로 떨어진 적도 있는데요. 그러다가 올스타 브레이크를 앞두고 펼쳐졌던 지금 보시는 롯데와의 3연전을 모두 잡으면서 네. 이후로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역시 약속의 땅 포항입니다. 예, 포항에서 그랬죠. 최근 경기만 놓고 보면 15경기 동안 12승 3패, 10개 구단 가운데 최고의 성적을 기록하며 5위까지 치고 올라왔는데요. 단순히 뭐팀 분위기가 올라왔다, 아니면은 뭐 팀이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치고 간다를 떠나서 투타 모든 면에서 고르게 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상승세가 더 기대되는 대목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삼성이 흔히 여름에 강한 삼성이라고 하잖아요. 어쩌면 뜨거운 도시 대구에 연고를 두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정말 여름에 삼성이 강한가요? 그렇게 볼 근데 수 있을까요? 공교롭게도 좀 여름에 잘했던 거는 사실이에요. 시민운동장 시절에는 너무 덥기도 했는데요. 최근 5년간의 성적, 데이터를 놓고 보면 더위에 강한, 특히 7월에 강한 삼성의 모습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승을 이어가던 시절이었죠. 2014년, 2014년 같은 경우 12승 6패, 13승 7패로 시즌 최종 성적보다 높은 승률을 7월에 기록했습니다. 또 2015년에는 최근 7월 가운데 가장 많은 승수였던 14승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팍에 옮긴 첫 해인 2016년에는 좀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지난해도 11승 10패로 시즌 최종 승률보다 높은 성적을 기록해 역시 7월에 강한 삼성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런 경기를 보는 팬들의 분위기도 상당히 좋을 듯합니다만 무엇보다 더그아웃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뭐 최근 삼성 더그아웃을 가보면은 과거 우승을 반복하던 시절의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뭐 투수조와 타자조, 또 고참과 신인 선수 모든 면에서 고른 활약이 이어지면서 분위기도 고르게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인터뷰에도 잠시 나왔던 선수들인데요.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나이인 박하니 선수에게 최근 팀내 분위기와 또 그가 경험했던 과거 전성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물었고요. 또 팀에서 가장 어린 선수죠. 양창섭 선수도 만나봤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게 하나가 되니까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게 제가 좀 한국 시리즈나 포스트 시즌이나 많이 가봤지만 저희도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할 때좀 성적을 많이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좀 하나하나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의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좀 계속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팀 5강 들어가는 거랑 신인왕이랑 둘중 고르라면 저는 5강 들어가는 게더큰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팀 분위기부터가 상승세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석 기자, 그런데 이번 대구에서 가을 야구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이 가을 야구를 만나는 것 같냐는 질문을 받는 거가 어색한 느낌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때 너무나 익숙했던 가을 야구였으니까요. 네. 그러나 지금까지의 분위기, 또 현재 팀 전력이 이렇게 커왔던 과정, 올 시즌 꾸려왔던 과정을 보면은 이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다면 진짜 라파게사의 첫 가을 야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내일부터 NC와의 홈 3연전이 준비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중계방송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나 또 좋은 경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